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짧은 영상 하나 던져드리고 가겠습니다. HP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야기입니다. HP 유저들이 HP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뛰시다 보면은 총이 아무래도 그 일반 가스를 쓴다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빨리 파손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수리를 받는 상황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런 세트를 가지고 주로 게임을 많이 뛰어요. 무거운 거 싫어해 가지고 이렇게 권총을 가지고 게임을 많이 뛰고 있습니다. 많이 뛰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강가하시는 게 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이 GBB 라이플이든지 HPA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보고, GBB 라이플 중에서 특히 가스를 이용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아니면은 그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사용한다는 이런 차이가 있다 뿐이지 저는 결론적으로 GBB 제품은 모두 동일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동건은 열 외로 두겠습니다. 전동을 이용한 HPA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는 이유가 가스를 이용해서 핸드건을 뭐 만 발을 쏘고 2만 발을 쏘는 경우, 그리고 HPA를 이용해서 만 발, 2만 발을 쏘는 경우는 결국에는 피로도는, 저는 생각했을 때 피로도는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피로도가 쌓이는 것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제일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가스건들 많이 쓰시죠. 이런 가스들을 많이 쓰시면은 가스에 분명히 이렇게 스펙을 보시면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예, 요런 가스가 됐든지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리콘 오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가스들도 있어요. VFC에서 나오는 그린 V가스인가 하는 거는 오일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 오일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집탄에 미세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액션 에어 소프트를 하는 유저들은 그린 가스, V가스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대만에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런 퍼프디노 그린 가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루이 가스라든지 요런 가스들은 실리콘 오일이 소량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막 작동을 하더라도 내가 기름칠을 많이 안 해주더라도 총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부 부품이 파손이 된다는 경우가 조금 없어요. 근데 HPA는 100% 공기입니다. 공기. 자, 가습기, 흔히 얘기해서 가스는 가습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습도를 조절을 해주잖아요. 가습기를 틀어놓으면. 근데 이 HPA는 제습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쫙 말려버립니다. 이런 데서 오는 문제가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유저들이 기름칠을 안 해주세요. HPA 기름칠을.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하루 종일 게임하고 집에 와서 기름칠한다. 예, 절대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할 때 한 서너 판을 뛰고 나와서 슬라이드 빼서 기름칠합니다. 기름칠. 아니면 슬라이드를 제껴서 요 안에 기름을 넣든지. 제가 왜냐면은 제가 기름칠을 안 해가지고 많이 부셔 먹어봤습니다. 장비를 많이 부셔 먹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정말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짧게나마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HPA로 게임을 뛰신다든지 HPA로 집에서 슈팅을 한다든지 뭐 슈팅을 하시기는 분들이야 여기에 한 번에 쏘는 비비탄의 양이라든지 사용 빈도가 짧기 때문에 뭐 좀 쓰시다가 비비탄 오일을 뿌려 여기다가 오일을 뿌려주면은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게임을 뛰시는 유저분들 하루에 비비탄 막 5,000발 만발까지는 쓰기 HPA로 만발씩 하루에 쓰기는 힘들 거야. 아마 5,000발 정도는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쓰면 5,000발 정도 쓰거든요. 한 봉지 가져가서 다 쓰고 오니까. 예, 그 정도 쓴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한 1,000발 미만으로 오일을 계속 뿌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오일이 말라가지고 마찰력이 떨어져서 내부 부품이 갈리고 파손이 됩니다. 이 부분은 HPA를 쓰는 유저들은 꼭 명심을 하셔가지고 장비를 자기 장비니까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름칠을 칙칙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좀 어이없는 조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WD-40 이거는 오일 아닙니다. 이거는 뿌렸다가는 총 작살납니다. 절대 WD-40은 뿌리지 마십시오. 이거를 뿌리면은 뭐 내가 총에 고장이 나가지고 싹 뜯어갖고 분해하고 세척할 때 뭐 쓰는 용도 아니면은 절대 이걸로 뿌리지 마십시오. WD-40은 오일이 아닙니다. 뿌리면 안 됩니다. 총에다가. 그래서 요런 KSC에서 나오는 이런 건 오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있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양이 많아서 저는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제품을 쓰는데 왜 안 좋아하냐니까 이 제품이 점도가 다른 오일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점도가 높은 거는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마루에서 나오는 파란 색깔 통 작게 들은 거 있죠. 여기 썸네일이 띄워드릴게요. 이 제품은 제가 좋아하는데 가성비가 떨어져요. 사놓고 이거 몇 번 칙칙하면은 한 통 다 쓰거든요. 아니면은 뭐 제가 지인이 얼마 전에 추천을 해줘가지고 하나 산 게 있는데 그거는 아직 써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거 써보고 괜찮으면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HPA로 게임을 뛰시거나 HPA 장비를 가지고 슈팅을 한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오일 쳐주는 거 정말 잊지 마시고 수시로 오일 기름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아니겠습니까? 이 구호는 제가 고등학교를 자동차과를 나와서 제 고등학교 때 항상 실습실 가면은 선생님이 하는 말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예. 어느 공장 가도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자동차 정비를 하진 않고 아예 전 다른 일은 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HPA 장비를 쓰시면은 항상 기름을 수시로 쳐주시는 거 잊지 않고 사용을 하시면은 오랫동안 파킹 없이 잔고장 없이 HPA 장비를 사용하시는 데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보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집입이나 HPA 장비의 부품은 전부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때가 되면 부서지고 때가 되면 갈아줘야 됩니다. 예,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스트레스가 있으시는 분들은 HPA를 쓰지 마시고 그냥 전동건이나 아니면 전동 블로우백이 있는 모델을 쓰시면 정신건강에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만 사라지겠습니다.